1장 내용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116페이지가 나오죠. 건축허가 요건에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요. 건축 절차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럴 때 먼저 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땅을 준비하는데 이 땅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허가 신청서 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받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내겠죠. 그리고 바로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는 서를 내야 되겠죠. 내 땅인데 이것도 건물 짓는 허가 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장하는 서류 내야 되겠죠. 대지 소유권 확보했어요. 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대지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려면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 땅 몇 번지 땅 주인 맞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요. 왜해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땅 주인은 갑인데 여러분이 을로서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긴 짓는데 일단 을한테 땅 주인한테 야 이거 땅 10억 달라고 한다고? 알았어. 10억 주겠다. 매매계약 체결해. 그리고 일단 계약금 10% 1억을 줘. 1억을 줘요. 10% 1억 주고 야 9억은 다음에 내가 건축와 받고 나서 줄게. 잔금 그때 소유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약속 신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계약금 줬으니까 너 그렇다는 증서 사용 승낙서 하나 써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 사용 승낙서. 그걸 사용 권한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사용 권한이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지 못했지만 뭔만 확보하고도 건축을 신청할 수 있냐? 사용 권한.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땅 주인이고 을이 이 건물을 지려고 하는 그런 건물주다.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건축주라 합시다. 근데 이 건축주 건축물 용도 보니까 이걸 지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양하려고 그래. 그것도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아까 공부했죠? 공동체로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분양받았다 가정해봐. 사용권만 확보해가지고 분양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분양시장에서 계약금도 거치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아예 대지권을 확보하지 못해버렸다. 그래서 대지권 없는 그 건물을 내가 분양받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혼란스럽겠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건축하는 건축주는 이유 분문하고 너는 반드시 이거 확보해야만 너는 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닐 때에만 사용권을 확보해서 내도 건축화를 시작하면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무엇든 목적 가지고 공동체를 짓 때는 반드시 대지 확보한다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건축할 때는 이유가 필요 없다. 이유가 필요 없이 대지 소권을 확보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이거 딱 알아주시고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봐보세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구분소유권자가 있는 그런 구분건축물이에요. 구분건축물. 그래 대지가 있어요. 이 구분소유권자가 그냥 이 건축물에 10명 있다고 가정해. 편의상. 그리고 이 땅 주인이에요. 이네들이 건축물 소유자가 A꺼고 B꺼고 있는데 저기 10명 있다고 가정하고 땅에 대한 지분이 공유로 되어 있어요. 공유. 뭐로 됐다고? 공유. 공유 지분을 보니까 다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걸 건축에서 얘네들이 같이 사용하다가 한 40이 돼버렸다 합시다. 40 되면 이게 노화돼, 노화. 그래서 구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부시고 더 크게 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철거하고 더 크게 되는 거 뭐라 할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 부시고 다시 더 크게 한 걸? 신축. 다시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된 걸 뭐라 한다?
신초. 그러면 기정원심을 철거하고 정전범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라고 할까? 오, 좋아. 개축. 맞아, 맞아. 개축이요. 그 다음에 이게 천재지변, 뭐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해가지고, 건물이 뺏겼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멸실돼가지고 다 정리하고 정전금융범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예요? 재축임. 이거 싹 밀어버리고 그냥 더 크게 해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신축.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이 열 분이 땅 주인이면서 건물주란 말에, 이분이 다 100% 합의하면 좋겠죠. 근데 100% 찬성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법서는, 야, 이 구분소유자 80% 동의하고 그 자들 지분이 80% 이상이면 20% 대지소유자가 바로 협조 안 하더라도 그냥 건축가 신청해서 건축물을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때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80% 이상. 그거 알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왔다. 그럼 허가 받아왔다면 너네들이 아까 그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청구해서 보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청구해서? 매도 청구. 시가대로 매도 청구해서 보내버리고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할 때는 미리 동의하지 않는 친구가 가서 3개월 이상 협의해보고 안 되면 매도 청구해라. 그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판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박스 안에 2번 있죠?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화살표 보내. 박스 안에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매도 청구로 화살표 보내요. 흐름이 그렇게 내려가거든. 알겠죠? 몇 퍼 이상의 동의서 얻어가지고 건축가 신청하면 된다고? 80%. 그래가지고 건축가 받았던 기업 봐봐. 2번의 기업.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건축가를 받았네. 80%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건축가를 받았다면 그 친구는 바로 반대파에게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문을 시가에다 체크.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구나. 이때 매도 청구를 법원에다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에 드는 공유자와 몇 개월 이상 협상해라고? 그래, 거기까지만 딱 알으시면 되겠어요. 시험공부로서 거기까지만. 됐죠? 자, 오른쪽으로 모셔서, 오른쪽으로 모시면은 2번, 안전영향평가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께서 박스 안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 하나, 두 번째,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자,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을 이런 건에 대하여 건축화를 하기 전에 그 건축물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걸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건축 허가권자가 있는데,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하나,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장, 특별시장, 광시장. 몇 명이에요? 7명이 있어요. 그래, 이네들을 건축 허가권자랍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 여기 초고층 건축물 뜻은 그래. 50층 이상이거나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 말하죠. 200m 이상인 건축물 또 연면적 10만 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화가 내려버렸다 합시다. 이런 건축물 건축하다 막 땅을 파고 들어가고 지하층 넣고 하다 보면 인접 대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접 대지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죠. 막 그래서 집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기 파고들하면 여기서 살살살 붕괴돼가지고 건물까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인근 인접 대지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유해를 가할 수가 있는가 이걸 먼저 평가하고 허가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 영향 평가를 꼭 실시할 대상은 규모가 어떻게 되냐.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또는 바로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전문기관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의뢰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2번의 니은 봐봐요.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친구들이 건축주가 있어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건축주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의뢰를 해. 그러면 의뢰받았던 이 친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겨요.
그때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냐? 이렇게 의뢰했던 이들이 되지, 허가권자가 공적자가 갖다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사전결정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넘어가서 보면, 그 첫째 줄까지가 한 묶음인데요. 여기까지를 사전결정 제도로 하죠. 사전결정. 자, 이, 그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우리 일반 사인들, 우리 개인들, 우리 일반 사인들이, 국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우리 일반 사인들, 우리 국민들이 사인이죠.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가가 국가에서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이때 국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이라고, 공용건축물이. 이때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건축할 때야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가가 건축신고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국가지자체는 같은 행정안청, 아까 7명 있었죠. 이네들하고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관할하고 있는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건축협의. 뭐 한다고? 허가권자 뭐 한다고요? 건축협의.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를 부셔버리고, 서울에 있는 성화대를 부셔버리고, 그거 누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게 공용건축물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셔버리고 세종특별자치로 그걸 옮겨서 거기다 지려고 한다. 세종시에다 친다면 국가에서 세종특별자치장은 허가권자인데, 세종특별자치에서는 오직 허가권자가 세종특별자치장밖에 없어. 그분한테 국가 가서 건축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 받고 건축하느냐, 아니면 건축 신고서 내고 신고서 신고증 나오면 그때 건축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야, 너네 동네에다가 국가서의 건축물인 청와대 질 거야? 라고 국가를 대신 국토교통장이 이렇게 협의를 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협의 끝났어요.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 협의, 알겠죠? 협의했다면 건축가 신고 또 받는다, 받은 거 간주해버린다?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바로 경매한 거는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면 허가 받는 거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아. 신고 대상을 법에서 딱 규정하고, 야, 이것만 우리 일반 사람들 신고 대상이다. 이거 할 때는 신고해라. 그러면 허가 받는 거 간주하면 허가 안 받는다. 이거 아니면 다 허가 받아야 돼. 이렇게. 이 경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물 건축했다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아까 이거 설계도서 의뢰가지고 가서 받아와서 첨부서 낸다고 그랬죠? 그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불허가 받았으면 이 돈만 다 날아가네. 수급이 다 날아가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서 미리 그 대지 준비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가 받기에선 뭘 고려해야 되는지 미리 좀 결정 좀 해주세요. 허가권자께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 이거 뭐라고 그래? 사전결정 신청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 사전결정 신청에서 알아둘 거.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인정하지 신고 대상 아니다. 협의 대상 아니다. 그러면 사전결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허가권자한테 한다. 허가권자가 누군데? 아까 7명 말씀드렸죠? 그네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전결정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임의적이요. 꼭 해야 한다. 그럼 틀리겠어. 지 마음이요. 허가 받아야 할 건물을 지고자 한 자가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그냥 허가 받든 말든 허가 신청 팍 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때 사전결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하다면 바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약점 안 나왔지만 바로 그 건축 심의를 받고 싶다. 건축인의 심의를 받고 싶다고 하면 건축인의 심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교통위반시설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검토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바뀌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대지를 준비했는데 그 대지가 말입니다. 산이요. 농지요. 그러면 다음에 건축가 받아서 건축할 때 산지전형이 발생하고 농지전형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서를 낼 때는 농지전용을 할 땅이다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첨부서 내고, 산지 이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한, 산지 갈프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를 준비해서 내고, 여기 하하천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하하천을 점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하천법상 하하천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땅을 파헤쳐 주고 다음에 공사한다. 이걸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개발행 하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을 그런 서류를 함께 동시에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받아가지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OK가 떨어지면 사전 결정을 해서 신청했던 친구에게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사전 결정에서 통지면 아까 협의를 쳤던 네 가지를 받은 걸로 의지 처리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국산농화 있죠. 이걸 기억하세요. 작년에 이게 합류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일은 없지만 작년에 이게 합류 나왔어.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네 가지를 받은 건다.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 산업협상 산정 허가 등 농림법상 농지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용 허가를 받은 건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다만 이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도시에도 있고 비도시에도 있는데 도시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일 때만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거 간주합니다. 알겠죠? 비도시역에 있는 산지까지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정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잖아요. 도시역 안에 있는 산인 보존산지일 때만 산지합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거 본다. 그걸 가지고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도시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일 때만 사정일정 통지가 가면은 바로 산지합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거 본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결정 통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전결정 통지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건축가 신청 허가 내주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몇 년에 건축가를 신청해야 되냐? 2년. 2년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가를 신청해라. 건축가를 신청. 그러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 허가권 자가 6명, 7명 있었는데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 구배했네. 그러면 허가 내줘야 돼. 이렇게 허가 내줘야 돼요. 이 건축안은 이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그냥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내줘야 돼. 이런 허가는 아까 그 행정청이 7명이 행하는 행정행위라고 해. 시장이 내줬다, 뭐 구청장이 내줬다, 군수가 내줬다. 그러면 그네들은 행정청이 그네들이 행한 이런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는 기속적 행정이라는 것도 있고 재량적 행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허가권자인 아까 그네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면 허가 내줘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허가 안 내줬다. 이게 재량적 행정이라고. 그리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결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 구배한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이걸 기속적 행정이라고. 이 건축하라는 행정에는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느냐?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 신청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권 철저히 급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허가를 내게 됩니다. 알겠죠? 2년에 신청해라. 그러면 허가 내린다. 근데 2년이 지날 때까지 허가 신청 안 했어. 그러면 허가 받는다는 보장은 사라진과 동시에 사전 결정 통제력도 사라진다. 상실된다. 알겠죠? 상실돼. 자, 거기 봐두시고 그 수치 중요합니다. 몇 년이요? 2년. 그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렇게 이 기간 내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아까 허가권 잡고 아셔야 돼. 알겠죠? 허가권이 몇 명 있다고요? 7명. 근데 여기 보십시다. 세종시는 무조건 누구라고 쓸까요? 특별자치시장만 허가권자이고 그 다음에 제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별자치도의사만 허가권자이고 다른 사람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팔도에서는 시장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제남북도에는 도사가 기단이다. 도사. 그래, 그게 중요해. 도사는 팔도에 있는 도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니다.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다. 그 다음에 6대 광역시에서는 6대 광역시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에 군도 있어요. 그때 광역시의 군은 군수가, 자치구는 자치구청장이 행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구성되는데 그 구에서는 자치구청장 행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도 군이 있다고 그랬죠. 인천광역시 옹정구 광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런 군에서는 군수, 구에서는 구청장 허가권을 행사하는데 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규모가 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지 자치구청장 군수한테 가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을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이내단한테 가느냐 아까 했죠?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얼마요? 10만 영토 이상이거나 10만 영토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인해 21층 이상 증축 10만 영토 이상의 증축권도 이내단한테 가서 허가받고 그 규모 미만이면 그 지자체장 기초자산시장한테 가서 허가받는다. 근데 이런 대행이라도 이내단한테 가지 않고 기초자산시장한테 가서 허가받는 건 있죠. 바로 그게 창고다 공장이다 그럴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이내단한테 가서 허가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렇게 허가권자가 7명 계신데 이 7명 중에는 도의사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의사는 여기 8도 내에 있는 시에서 군에서 시장수가 이거 허가 내주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 됩니까? 라고 승인을 받는 경우 도의사한테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다 그러죠. 뭐라 한다고요?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자 아니다. 그게 봐봐요. 여기 8도 돼 있는 시에서 군에서 어떤 거는 도의사님한테 이네들 허가시정되면 승인받으러 가야 되냐 이거요. 돼요. 알겠죠? 이것들을 허가시정 받았다 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대형이라도 창고 공장은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재 보면은 118페이지 건축 허가 등 해서 거 보면 건축물을 건축 대상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데 이때 동그라미 2번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던 뭐예요? 허가권자를 먼저 볼까? 오른쪽에 허가권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은 허가권자에다 줄 거 봐. 가운데 등자 빼버리고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기역 5명 줄 것이고 니은 2명 줄 거예요. 그래서 7명 이렇게 써놔요.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봐. 일단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넘어가서 121쪽을 먼저 봐요. 121쪽을 먼저 보면 사전 승인 나와있죠. 찾았나요? 121쪽을 먼저 보면 사전 승인 옆에다가 주권자 써봐. 사전 승인 권자하고 자 사전 승인권자 써가지고 도의사 쓰나. 그래 사전 승인권자 누구다고요? 도지사. 그래 이번에 밑에 보면 시장 군수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하려면 밑에 바로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 1번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셔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영토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은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여기에도 뭐가 벗은 제되냐 그따 쓰나 창고 공장은 제 뭐가 벗은 제된다고 창고하고 공장은 사전승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1번 박스 속에 끝에 따 제 공장과 창고는 제 공장과 창고는 제 그 말은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시장수 알아서 건축학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2번 3번 보면은 줄 거예요.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3번도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그렇게 딱 포인트 잡아서 박스 안에 2번 3번 그래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어. 야 그 시에 군에서 이런 거 허가시정 들면 나한테 승인 받으러 와라 라고 도의사 지정 공간구역 이런 구역에서도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어. 그때 도의사가 어떠한 목적 가지고 지정 공고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사전 승인 받아야 할 게 달라지죠. 2번 보면 자연환경 떠나미 수질 떠나미 자연환경하고 수질을 보완해서 도의사가 증공했다 그러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영토 이상인 5개가 사전 승인 대상이에요. 그래 약적으로 이렇게 5개가 뭐냐 하면 유수기 거 휴대폰 보았더니만 011 이걸 찾아와요. 유숙 011 암기할 때 유숙 011 그래 유락설 숙박설 공동태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일이 꼭 들어야 돼. 일반 음식점 일반 이걸 기억하는 시험 공부예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 뭐라고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한다 그 말을 전제하고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해서 바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에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영토 이상인 유숙 011만 사전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줄 거예요. 주거 환경 줄 것이고 교육 환경 줄 거예요.
주관경 교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와 지중 공간 장소에서는 규모와 관계없다. 극산화 밑에. 유숙이면 다 승인 받으러 가야 돼. 규모와 관계없이 3번. 규모와 관계없이 도관에는 승인 받으러 가야 돼. 유숙이. 유락설, 숙박설. 유락설, 숙박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 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와 같이 3번을 또 보겠는데, 아까 했죠. 허가권을 건축을 받은 자가 박스 안에 있는 1, 2년 동그라미, 공장 3년 동그라미, 이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줄 거예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박스의 셋째 줄. 박스의 셋째를 보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따 포인트.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박스 있죠. 허가를 취소한다. 할 수 있다면 들겠어. 수차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금방 1번 2년 3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인정되면 몇 년 이내에 범해서 착수 연장할 수 있다? 1년. 그거 알아두시고. 2번 이 기간 2년 3년 연장받아서 1년 그 기간 내에 들어갔는데 바로 공사하려고 불가능 그따 줄 거. 공사하려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했다 줄 것이고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또 이 아까 이렇게 건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때 착공신고하고 들어가는데 건축을 받았다 이렇게 건축을 받고 나서 2년 공장은 3년 공장은 2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1년 이 기간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착공 착공한다 공사 착수한다 이거죠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취소한다 그랬어 취소 면하기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건축자금 조달을 어느에서 공사 못하고 있네 보니까 불가능해 공사하려고 그러면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입장하는 서류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허가 받아왔어 그래 여기다 건물 칠 테니까 내 땅이니까 내 거니까 건축허가 내주세요 해서 허가 내줬네요 허가 내줬는데 이 착공신고도 여기 봐봐요 착공신고도 하기 전에 이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 이 허가 받았던 사람이 갑이라 합시다. 갑이 을한테 돈 빌려놨으면서 저당권 뭐 설정해뒀다든가 그래서 변제기간 도래했는데 을에게 돈 안 갚아줬어. 그래서 저당권 실행차 아니면 뭐 일반 채권이 있던 압류해버렸어. 압류해가지고 이걸 경매에다 넣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받아 받아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친구가 세금을 뭐 체납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해가지고 이거 공매에 떠들어가지고 여러분 찍어버렸네. 그럼 여러분 거죠? 그래서 대지소유권 상실해버렸죠? 이때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면 6개월 내에 수습을 해야 돼. 6개월 내에.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 수습해가지고 이거 다시 뭐 아까 경매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해서 찾아보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 이거 건축을 취소시켜버려라. 이거. 6개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6개월에 다 수습해야 하는데 못했다. 그러면 취소시켜버려라. 날려버려라. 이렇게 하고 6개월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118페이지 보면은 118페이지 그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 사람들 있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경매한 건축 행위는 신고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신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거든. 그러면 신고 대상이 하면 다 우리는 허가 받아야 돼. 신고 대상을 법에서 딱 특정. 이것만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종종 나와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1번 신고 대상인데요. 그 연면적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건축에 따라 줄 것이고 신축도 포함. 그랬잖아. 끝에 1번.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 여기서 신축을 해.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단 말이에요. 이 나대했다 건축물을 신축한다. 신축 뜻은 알죠? 신축이. 자, 신축한데 여기에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하나의 대지 안에 한 동을 이렇게 진다 합시다. 한 동인데 1층, 2층인데 이거 바닥면적 20. 20. 이거 단층인데 바닥면적 60 이렇게 받아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일까 이 건축물 연면 뜻은 알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게 연면적에 그러면 얼마예요 40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그러면 이것도 연면적 얼마예요 60
그러면 하나의 대자연의 연면적이 지금 두 개 있죠? 이걸 합하는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연면적 합계 알겠지? 그래.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내라면, 100제곱미터 이내라면 그걸 신축하더라도 뭐만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그 수치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연면적 합계 얼마 이내까지는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신고하면 된다? 100제곱미터 이내.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초과해서 여기다가 120제곱미터로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뭐 해야 돼? 허가가 돼. 초과하면 허가, 이내면 신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내에 증계제를 하려고 그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내에 여러분 증축한다, 재축한다, 개축한다. 그럴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재축, 개축, 증축,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그러면 역으로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로 증축, 개축, 재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초과했죠? 그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에서 여기 비도시역. 여기가 전국토다. 전국토면 도시역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 보존지인데,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여건입니다. 미만이고, 이고. 그 다음에 3층 미만인 건축물로 건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비도시에 여기다 이렇게 연면적 200점도 6만이 3천만 건축물 건축한다. 그때 신고하면 되잖아요. 역으로. 이 요건을 벗어나버렸어. 연면적 얼마 됐든 3층 이상으로 여기다 비도시에다 진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이해 돼요? 또 연면적이 200점도 초과했어. 층수가 뭐 1층이라도 연면적 200점도 초과해버렸다.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도 허가 받아야 돼. 여기 봐봐. 동시여건이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비도시 여기다 질라고 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 규모 벗어나면 뭐 한다고? 허가. 여기 보니까 이거 도시여건 빠졌죠. 도시여건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규모가 강급시 일단 허가 받아라. 일단은. 예외가 있지만. 이따 예외 있는 것 빼고 일단은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허가 대상이에요. 이해되죠? 자, 근데요. 이 비도시래도 여기 아주 계획, 여기 봐봐. 계획적으로 체계로 개발하고 딱 지정해놨어. 지구단위 계획, 내가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여기가 비도시, 관리적인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했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규모와 강시 허가 받아야 돼. 어디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거기 나와 있어요. 야, 지구단위 계획은 규모와 강시 허가 받아. 그리고 여기 비도시에다가요,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렇게. 비도시에다가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여기다 방제지구다라고 정해놨어. 방제지구도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허가받아라. 규모가 강급시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또 붕괴 위험적도 허가받아야 돼. 세 가지. 비도시에라도 규모가 강급시 허가받는 장소에다 지구단위급으로 찍어놓은 땅, 방제로 찍어놓은 땅, 붕괴 위험적으로 지정된 땅은 허가받습니다. 거기다 써놔. 세 가지 묶어서 규모가 강급시 허가받아야 함. 4번 보면, 자, 기존건축 이렇게 했어요. 기존건축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건물 쳐놨어, 이렇게. 여기 봐봐. 기존건축 했는데, 여기에서 3m만 더 높이를, 건축 높이를 늘리려고 그래. 건축 높이를 몇 m까지요? 3m 이내까지 늘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이거 뭐예요? 늘리는 것은, 건축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에요. 증축 뜻은 우리가 공부했네요.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의 건축물을 늘렸다, 연면을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높이를 늘리면 증축이거든. 그때 3m까지 늘린 것은 증축인데 증축 신고하면 되고 3m를 초과해서 4m, 5m로 하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수치 암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지. 야, 건축물 높이가 있다. 높이 몇 미터마다 한 층으로 계산하자. 4m. 그래서 3m는 1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만약 4m 이렇게 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요. 늘릴 때 5m, 6m 다 허가받아요. 그 다음에 6번, 5번,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밑에 건축조라 정하는 건축물 거기다 줄 거예요. 건축조라 정하는 건축물로 거기다 말을 써봐. 건축물은 건축도 신고 대상이다. 조례가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이 공업적, 여기 봐봐요. 도시적은 이렇게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녹지 있죠? 그래, 여기 공업적에다가
또 그 땅이 어느 지역에 됐든 지구단위격이에요. 지구단위격이. 지구단위격이 됐든 공업단위, 산업단위가 됐든 여기에서 공장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 공장을 건축할 때 신축권도 신고하면 되는 게 있어. 그 어떤 것은 신고 대상이냐. 오이공장. 이렇게 암기했어요. 뭔 공장? 오이공장을 신축할 때는 신고한다. 오이공장. 오이공장 암기해버려. 오이공장은 어우 신축하더라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구나. 오이공장. 이가 뭐냐?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신축도 신고 대상. 이 규모 벗어나 허가받는다. 오이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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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이 시골에 우리 농민들 힘들게 사시니까 농업용, 수산업용으로 창고 진다, 축사 진다, 작물 재배사 진다, 그리고 종묘, 작물 재배사, 뭐 종묘, 배양 시설 진다, 화초, 분재, 온실 진다. 거기서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만 봐두셔. 그래, 시골에 읍면적에다가 여기 여러분이 소 키우기 위해서 축사 진다, 작물 재배사 만든다. 여기 봐봐. 여기 4에다 포인트 잡아. 4. 오, 4니까 400까지 그냥 봐주구나. 신고해라고. 400까지. 그리고 오, 창고? 창고는 두 자니까, 두 자까지니까 오, 200까지만 신고하고 해라고 하구나. 기여할 때. 창고는 두 자니까 200까지만 연면적.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죠. 그리고 축사할 때 4, 작물 재배사할 때 4, 그래서 4니까 400까지 신고. 이해돼요? 창고는 얼마까지? 200. 사산은 얼마까지? 400.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수원. 자, 이 대수원도요, 연면적, 아까 연면적,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대수원, 아까 했죠. 그때 대수원할 때 뭐 한다고? 신고. 그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봐봐. 수산 오른쪽까지 6번까지 수산 했다 줄 거. 수산이 대수원이 됐다. 그때는 대수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 대수원 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특특시장수 구청장은 이 건축 신고를 받는 앞부터 며칠 내에 수리업을 신고한 통지하는가? 5일. 이것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아까 여기 신고서 냈어. 그러면 신고를 받냐 받냐 해주냐 마냐 그래서 며칠이면 답 나온다고? 5일. 5일. 5일이면 답이 나와요. 수리했다 그 말은 신고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디귿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건축가 받았다. 건축가 받았다면 아까 건축허가 받았다면 몇 년 이내 공사 들어가라? 2년. 공장 규모 크니까 3년. 연장은 몇 년 봐준다? 1년. 그런데 신고권은 규모가 훨씬 적죠? 신고권은 적으니까 1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공장 3년. 그리고 신고든 허가든 연장은 똑같이 1년. 그래? 신고는 규모가 적으니까 1년, 허가는 2년, 공장 규모가 크니까 3년 올라챈다. 또 연장은 똑같이 다 1년이다. 이해되죠? 자, 그거 봐두시고 그때 1년에 신고하지 여기 신고했던 것을 신고증 나와서 그럼 공사 1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으면 자동으로 신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취소해야 되고 신고는 신고를 취소해야 될 필요도 없어. 기간 지나면 끝이야. 끝. 알겠죠? 신고를 자동차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120페이지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의 제한 이거 나왔죠. 기역, 니은, 디귿 묶어버려.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중요 편에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 올해 나올 때가 됐는데 기역, 니은, 디귿을 묶었다면 앞에 또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써놔요. 건축 허가 제한.
그래, 허가권이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마.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그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야, 너네들 허가증 받아갔던 친구들 착공신고 오면은 착공신고 받지 마. 라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안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때 제안을, 그 권한권자의 권한을 제안하면 결국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 안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어, 국민들이.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 권한을 제안할 때 건축 허가권자 이네들의 권한을 제안할 때,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안할 때에 결국 그네들의 그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게 우리들이 힘든데, 그때 만약 오랫동안 허가권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해서 우리 건물 못 치게 막으면 우리 국민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 기간에 제한을 가고 있어. 야, 이때까지만 너네들이 건축허가권 행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그 기간 지나가지고도 계속 허가권 행사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눈을 찍어놔요. 건축허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의 범위에서 일단 제한할 수 있다고요? 2년. 몇 해 하나에 몇 년 제한 기간 몇 년 할 수 있다고요? 1회 하나요? 1년. 이 수치 모르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어마어마 그것만 하면 문제 나면 맞출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래 건축법에 이렇게 숫자 많아지죠? 그런 숫자를 제가 싹 정리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좋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아무튼 그 잘 받으시고, 그래 그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그걸 달달달 하세요. 그 건축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 착공 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하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부터 먼저 머리에다 꽂혀놔야 돼. 그리고 나면은 쭉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제안할 때에 누가 누구 것을 제안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보다 어르시니까 허가권자가 아까 7명이 내포되어 있었죠? 7명 거 다 제안할 수 있다. 또 봐봐요.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계셔. 서울특별시장보다 밑에 꼬마 있죠? 허가권자. 누구 있었어? 구청장. 25명. 또 여기 봐봐요. 6대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정화시. 이 광역시장도 자기보다 밑에 사람 허가권자 있었죠? 역시 누구 있었어? 자치구청장하고 아까 군수. 여기 봐봐. 또 팔도 도사 있었죠? 도사 밑에 꼬마들이 시장 군수 있었죠? 이네들이 하급자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는 이네들 것만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 7명 있었죠? 7명 것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래 시험에서 야,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 제한할 때에 그러면 제안할 때에, 제안할 때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 사유는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어. 뭐 할 때에? 국토관리할 때 필요하다면. 사유가. 또, 다른 부서 장관이, 다른 부서 장관을 뭐라고 하냐, 주무 장관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주무부 장관. 장관이 그래. 국방상 주무장관, 국방부 장관일 거예요. 여기 지금 군사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땅에서 건축가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건축가 받아가지고 건축 막 올려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막 시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밀 다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방상 허가 내주면 안 되겠네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국토,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꼬마들 거 그러면 나보다 다 하급자니까 내가 딱 제안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장관, 국토교통부장한테 건축가 제안을 또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안할 때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장관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누구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장관. 주무장관이지 여기 교육감? 지자체장? 안 돼요. 그래 장관만 요청할 수 있다. 제안하더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장관. 그래 그때 장관은 국방상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장 뭐 이런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상 환경부 장관, 뭐 교육상 교육환경상 보호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이런 자들이죠. 아무튼 그네들은 장관들은요 직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하다가 요청할 수 있어. 요청 누가 알아주십시오. 요청을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제안할 때요 제안을 하게 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지역 제안하게 되는 건축물 용도 뭐서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또 기간 사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자세히 정해서 이걸 이렇게 봐봐요.
통보를 해줘. 그러면 통보 받으면 애들이 알았어요. 지원대 알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공고를 해. 그래 제한령을 공고할 때는 누가 공고한다고? 허가권자가 공고하지 바로 국장이 제한을 했다 했다면 자기가 직접 공고하는 거 아니다. 흐름을 받으셔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강남구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야 너 친구 니네 동네에서 바로 건축허가권 행사하지 마. 너 당부가. 이렇게 감정처럼 할 수 있거든. 응? 그쵸? 자 대전광시장 부산광시장 지네들하고 감정 안 드는 구청 말하는 친구가 있어. 야 너 당부가 그거 허가권 행사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면 야 니네들 있잖아. 꼬마들 거 권한을 제안했다면 즉시 보고 올려. 이렇게 하고 있어. 뭐라고? 보고 올려. 제안했다면 보고 올려라. 법에서 하고 있어. 즉시 국장한테 보고 올리고 제안 조치 일단 취하고 보고 올리고 국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네들 친구들 싸우고 있네. 감정적으로. 야 그거 제안할 필요 없어. 너네들 너무 지나쳐. 그러면 제안했던 내용을 해제해주라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 명할 수 있어. 거기 줄 거예요. 찾아봐요. 뭐라고 나와있어? 가번이 나왔는데. 그래 거기다 중요 표현해.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 명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나왔어. 권고. 오 이제 금방 누가 권고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거기다 써놔. 권고가 나오면 뭐라고? 틀린다. 권고가 나오면 틀리고 뭐가 나와있다고? 명. 명은 명령 약자로서 강제성이 있어. 따라야 돼. 이거 안 따라면 안 돼. 그래서 권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명.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이 내려가면 그거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야 돼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디귿 명하고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4번이라 다시 앞으로 가봐요. 하나 앞으로 가셔서 하나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절차가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절차 그 말 줘버리고 절차든 그 말 주시고 주지 말고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와가지고 넘어서 그 나눠 버리고 120페이지. 120페이지 보면은 건축화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 있죠. 첫째 줄. 있죠. 자, 그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을 제목을 다시 바꿔봐. 그러면. 다시 119페이지 2번. 절차든 그 말 있죠. 그 말 줘버리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공부할 이렇게 써요. 건축허가 거부 사유 두 개. 아까 제가 여기 봐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신청 요건 구비에서 허가신청 허가권자는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행사해주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건축허가 그랬다고 했죠. 왜 허가권자 지낼 마음대로 허가권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 급여하면 허가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 과거에는 2002년도까지만 해도 다 그랬어. 건축법에 그렇게 허가권 급여 다 내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주거적이고 여기는 상업적이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주거지고 여기 상업지이다. 도로 한 블록 기준에서 여기는 상업지고 주거지면 여기는 주택가가 막 형성될 거 아니에요. 주택가. 여러분이 가족들이 사는 주택가라고. 상업지이란 말이에요. 상업지은 법적으로 위락설, 숙박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알겠나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여기 봐봐. 위락설은 오직 상업지에만 또 건축 입지시키고 있어.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숙박설은요. 상업지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제하고 준공업적 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옥지에만 질 수 있어요. 특히 숙박설은 대부분 상업적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디가 많다고? 그래 상업적이.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택가 옆에 유리학습이 퍽 들어서 가지고 막 휴양지 유흥주점이 막 생겼다. 기분 좋게 있어 없어? 얘들 교육사 안 좋잖아. 이렇게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유수기를 이용한 사람들 대낮에 이용한다. 이거 술집 막 숙박서 이용한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겠어? 예진들이 이용하겠어? 예진들이 이용해요. 네? 여기가 일산이다. 그러면 일산에 있는 이런 유수기를 이용할 때 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겠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이용하겠어? 서울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과거에 이 일산에 자유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승용차도 대낮 여기 가서 이용하고 푹 6시만 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켓을 걸어가지고 시위를 했어. 제발 일수기 좀 막아달라. 근데 여기 일산에 있는 일산시장도요, 이거 지겠다라고 하면 어때? 상업적 법적으로 허용되잖아요. 허용되잖아요. 계속적 행위가 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또 소송에서 지네 이겨버린대. 그래서 법대로 했어. 지네들도. 다 이네들도 그러고 허가 된 사람도 법대로 줬어. 법도 다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왔어. 주민들한테 아주 문제가 된. 그래서 주민들이, 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피켓을 거, 이것 좀 제발 규제 좀 해주세요. 이게 장사가 되지, 어마어마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걸 신설했어. 알았습니다. 그것은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해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거환경, 교육환경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면 건축원에 신고해서 허가 안 내줘도 되나 이렇게 딱 해버렸던 거. 알겠죠? 그래서 기속성 완화하게 됩니다. 뭔 숙이면 유숙이. 그게 중요해. 그래, 이 두 가지 시설은 설령 허가요건 구비해서 허가성이 들어가더라도 건축원에 신고해서 건축화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 할 말 없다. 너네들. 이렇게 딱 해버렸던 거예요. 뭔 숙이요? 유숙이라 했다. 포인트 잡아. 유숙이. 유숙이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란 말 잡아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 말 잡아. 그래서 유숙이란 것은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주거환경, 교양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법에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원에 신고를 쳐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합법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수기는 쉽지 않아. 주택가 근처에 상업적 산업이면 유수기 진다 허가시 나더라도 허가 거부당할 소지가 많아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주택값도 멀리 떨어지는 걸 산업이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 또 이 최근에 강남에 그 여름에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그 건물에 그 지하층에 뭐 사모님이 들어와서 내 돈이 잘 있는 것 같은가 보다가 돌아가셔버렸어. 물에 침수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를 또 신설했네요. 야, 그런 지역은 방제로 증대 있거든. 방제주고. 무엇을 증대했다고요? 방제주고는 아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죠. 규모가 한급씩 위험하니까. 앉아서 확보를 했어. 그래,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다 그래도 허용되는 건축물 지겠다고 허가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매 오니까 지하층에 있다 뭐 주거공간 넣겠다 거실 용도로 쓰겠다는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야, 비 오면 바로 지하층도 덮친데 죽은데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이거 허가 안 내줘.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무슨 죽을 때 그렇다고? 방제주거. 방제주거 안에 있다가 건축물 지겠다고 들어왔는데 지하층 일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거공간 거실 용도로 쓰겠다라고 보이면은 건축에 신고가 있어서 건축을 안 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거 두 가지 빼고는 이제 허가요건 구비하면 허가권이라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서 허가 내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요. 120페이지 4번. 가슴풀. 거기다 표시하고 쉬었다 하죠.